저희 인터뷰 바로 네. 시작할게요. 마이크. 아, 다시 해야 하는데? 네. 아,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 준비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주머니에 넣을까요? 네, 주머니에 넣고. 하나 둘, 하나 둘. 성함이 네. 어떻게 되세요? 아, 저 김수박이라고 합니다. 만화가 김수박. 과일. 성함이 특이한데 유명이에요? 네. 네. 아, 당연히 아니죠. 저 뭐 다른 이게 뭐 연예인들도 이렇게 이름 만들어 쓰잖아요. 저도 만화 처음 시작할 때 만든 건데. 가명의 뜻이 어떻게 돼요? 아, 뜻이 없고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집사람이랑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서로를 뭐 애칭으로 부르던 이름 그냥 그대로 썼어요. 집사람은 딸기였고 그때. 그 집사람이 뭐 수박 선배가 뭐 밥 먹었냐 딸기야 뭐 이렇게 하다가 만화가 데뷔 하면서 무슨 이름으로 해볼까 그러다가 야 이거 그냥 쓰자 그래가지고 뭐 지금까지 왔죠. 만화가 활동은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냥 이제 28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18년 됐나? 20년 가까이 됐나? 뭐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애 지금 저 식판 챙겨야 되는데 좀 할게요. 아, 어린이집을 보내야 돼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이제 우리 집에 지금 사는 사람은 저하고 집사람하고 딸 둘이 있거든요. 지금 큰 애는 지금 이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해가지고 지금 학교 갔고 엄마랑. 또 큰이 안 맞네. 둘째는 제가 어린이집 지금 보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 큰 애하고 엄마는 뭐 없죠. 먼저 가고. 제가 또 둘째 준비시키고. 상주에 산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년, 그 재작년 여름에 왔거든요. 2년, 올여름 되면은 지금 2년 되는데, 아직 2년 못 채웠죠. 주머니가 없네. 그렇습니다. 상주에 사는 이유가? 아, 상주에 사는 이유요? 일단 제가 지금, 제가 직업이 이제 프리랜서잖아요. 자유직이니까. 집사람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에요. 집사람이 발령을 받잖아요, 어디든지. 그럼 그냥 제가 따라가서 사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재작년까지 구미 살았는데, 구미에서도 계속 이제 옮겨 다녔거든요. 머리 좀 삐끼고 좀 할게요. 어린이집 가자. TV 끄고? 안 꺼져. 잠깐만. 제가 아빠라 가지고 예쁘게 잘 못 굽니다. 자. 자, 옷 입자. 둘째 케어는 예. 매일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아침에 이제 둘째 어린이집 보내는 것까지는 제가 하고, 첫째는 엄마가 맡아서 하고, 서로 둘 다 일을 하니까, 대부분, 그 모든 그 집안일, 이게 공동 부담이죠. 5대5 서로 합의가 됐죠. 근데 그 디테일로 이렇게 다 합의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신발 신으세요. 가서 신발 신어. 유치원 등원은 어떻게 시켜주세요? 아, 제가 차로 배달 줍니다. 여기서 한 5분 거리인데, 예. 제가 또 자유직이다 보니까 시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노란 차 오잖아요? 그 시간 제가 뭐 잘 못 맞춰요. 막 야간 작업하고 뭐 그럴 때도 있고 해가지고, 지각도 잦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안녕하세요. 선생님 촬영 팀 오니까 애가 긴장했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예, 지금처럼 이제 아침에 어린이집 이제 데려다 주고요. 또 다 집에 와서 좀 이제 집안 정리 좀 하고 오전에 어수선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집사람이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문 열고 들어오는데 집안이 어수선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집안 정리를 좀 딱 해놓고 이제 점심 이제 먹으러 가요.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제가 좀 저 앞에 보면 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뭐 글 쓰고 또 노트북으로 작업도 많이 하고 그래요. 오전 일정 그렇죠. 자녀들도 만화를 좋아하나요? 아, 좋아하죠. 제가 권장, 제가 직업이 만화가인데 아이들한테 만화를 권장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성장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구태여 이제 권장은 안 하는데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이제 그리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그림 그리는 모습을 이제 봐서 그런가 그걸 좀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은 이제 밖에서만 그리죠. 출근을 해서만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애들은 이제 부모 따라 하기 마련이니까 일부러 책을 봐요. 제가 또 그림 안 그리고 이렇게 책 읽고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주면 또 애들도 그 따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화가 아빠가 본 애들의 그림 실력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한 거나 내면에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 그림이란 도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표현한 모습이 있으면 그건 잘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TV에 나오는 만화 캐릭터 잘 따라 그렸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어떤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뭐 어떤 뭘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막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것들이 막 표현되고 있으면 아 요건 잘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보관도 좀 해주고 그러죠. 만약 자녀 중에 만화가가 된다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기가 그게 뭐든지 간에 뭘 하겠다고 그러면 지지해 줘야죠. 저도 뭐 우리 나이대 사람들 보면 부모님한테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렇게 동의를 잘 못 받았던 기억이 많거든요. 우리 세대는 제가 이제 만화 시작한다 그랬을 때 부모님도 뭐 결국은 지지를 해주셨어요. 뭐 이제 직업적으로라기보다 어떤 누군가가 뭘 하겠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뭐 그 개입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예. 뭐 친구들 중에서는 뭐 애 둘 낳는데 뭐 하나는 의사 시키고 하나는 변호사 시킬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농담이라도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말이죠. 뭐 자식 부모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그 아이는 아마 그 인생은 다른 거죠. 타인으로서 이렇게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로서의 삶이 만화에 미친 영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에 자기 제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그렇게 좀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빠로서의 삶이라 그러면 이제 결혼한 후의 삶일 테고. 뭐 결혼 전에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뭐 사랑 이런 주제를 많이 다뤘었는데 만화에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애기 놓고 아빠가 되고 나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결혼 전에 그 정서들이 저도 모르게 다 좀 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그리고 이쪽에 지금 그 결혼한 이후의 삶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내놓는 만화들의 그런 관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빠로서의 그 뭐랄까 애들 보면 아빠는 애들 보면 좀 너무 이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괜히 이렇게 짠하기도 하고 한데 그 짠한 거에 그 감정의 실체가 좀 묘해요. 그런 거를 좀 되게 관찰하고 있죠. 심리적으로 변화된 거. 그리고 반영도 하려고 하고.
예, 뭐 좀 집안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서 나가기 전에 빨래를 좀 해야 돼. 서로간에 이제 하는 일에 대한 분담이 중요하잖아요. 그 합의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년 걸리던데 처음에는 막 네가 더 많이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3년 걸리더라고요. 다 합의가 되니까 되게 평화가 오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맡은 거는 지금 오늘 하루 일과 그대로인데 둘째 맡고 그 다음에 집에 청소, 설거지, 그 다음에 뭐 쓰레기 버리는 음식 그 분리수거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맡았죠. 그리고 제가 요리도 제가 할 줄은 아는데 가끔 하고 요리는 이제 집사람이 맡는 걸로 하고 기본 설정 그렇게 일단은 했습니다. 근데 일단 합의를 해놓으면은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제 책임 여부가 서로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때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싸우게 되고 좋더라고요. 빨래기는 노하우가 예, 있어요? 있죠. 일단 손에 지어지는 대로 바로 이렇게 놓습니다. 이 양말 같은 거 다 짝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나란히 이렇게 일단 놔요. 그러다 보면은 야 이거는 이제 큰애 거 큰애 거 여기서부터 아빠 엄마 큰애 작은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것만은 자신 있다 하는 집안일까요? 아 설거지죠. 설거지 지금 설거지가 얼마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제가 설거지를 굉장히 파워풀하게 하거든요. 저는 뭐 다른 사람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집안을 막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많이 풀리던데. 그 주변이 막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은 뭐 좀 막 엉켜있던 그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도 좀 정리되는 것 같고. 집사람은 이제 고정직이니까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뭐 그래프로 보면 집사람은 이렇게 평균치로 이렇게 간다 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쌓인 곡선 크게 그리죠.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는 수입이 몇 달이고 없을 때도 있고 작품을 내놓고 보면 한꺼번에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들어온 돈 있으면은 그냥 뭐 다 그냥 저쪽으로 맡기고 카드 집사람이 좀 카드 하나 이렇게 쓰고 살아요. 그게 좀 마음이 좀 편한 면도 있고 돈 관리하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더 심한 거 아시죠? 올해도 결혼하신 지 몇 년 차세요? 아 이게 그 아빠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기억을 잘 하고 있죠. 한 11년 차 된 것 같습니다. 이제 10주년이면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 이제 야 나 해외 가자 뭐 이러면서 약속 많이 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 영화 중에 전망 좋은 방이라고 있어요. 그 주인공들이 여행을 가는데 이제 프로방스란 데를 가는 거예요. 프로방스, 프랑스 남부에. 우리 10주년 되면 거기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10주년이 되고 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게 돈도 너무 그렇고, 애들 어린데 그 비행기 타고 가겠냐. 험한 여행을 가겠냐. 그래가지고, 경북 청도에 보면은 프로방스 축제라는 게 있어요. 프로방스 비축제. 거기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막 소고기도 먹고 소싸움 하는 데서. 되게 재밌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영화에 보니까 그 주인공들이 간 데가 프로방스가 아니에요. 플로렌스라고 그러는데 착각한 거야. 와 그걸 저 혼자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마누라 몰라.
아내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학교에 사실은 제가 전공이 제가 만화가 아니에요. 건축공학 나는데 학교 근데 학교 안에서 이제 만화 동아리를 이제 다녔었어요. 그래서 만화를 그렸는데 그 만화 동아리 후배였어요. 집사람이. 만화 잘 그려요. 그분도 지금 선생님하고 있지만 만화 잘 그 우리 아버지 말로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며느리 그림 실력을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야 너보다 잘 그린다 이 친구가. 근데 그 친구는 만화 안 그리고 살죠. 7년 10년 가까이 사귀다가 이제 오래 사귀게 되면 이제 대안이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헤어지거나 결혼하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예, 후자를 선택했죠. 예. 다겠다. 일단 이건 저 방에 예, 넣어두고 오겠습니다. 야는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설거지 거리가 정리가 꽤 했기 때문에 몇 개 안 남아가지고 일단 고무장갑 안 끼고 부탁하는 게 나아요. 왜 내 가족이 다 밖에 나가니까 그 뭐 학교나 뭐 어린이집에서 주는 그 시판밥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저 시청 가서 시판밥을 이렇게 집사람도 학교에서 시판밥 먹을 거 아니에요. 시판밥 참 좋은 것 같아요. 매일 메뉴도 다르고. 그래서 가끔 집에서 가끔 뭐 하죠. 뭐 애들 간단한 거 김치볶음밥이나 뭐 김치찌개 이거 잘 하죠. 이게 그 애들이 사달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산 건데 색칠을 아직 못했어요. 이거 지금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서 버리고 싶은데 애들이 색칠 다 할 때까지 못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은 좀 채워줘야 돼요. 기왕 한 김에. 그리고 아 예 예. 건축공학 전공했습니다.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 만화가가 되는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제 뭐 이제 만화 그리는 사람들은 이제 만화 키드라고 그래가지고 반에 보면은 두세 명씩 있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사부작 그림 그리는 친구가 있는데 저도 그런 친구였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전공 선택할 때 뭐 공부도 열심히 좀 나름 했는데 그림 그리는 기능을 갖고 이제 선택할 전공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건축공학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이렇게 뭐 자격증도 따면서 이렇게 설계도 열심히 하고 설계를 참 재밌어 했는데 졸업할 시즌 군대도 갔다고 졸업할 시즌 돼가지고 이제 이력서도 써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97년도에 본 1997년도 IMF 외환위기가 땅 터졌어요. 제가 이력서를 놓고 싶은 회사가 다 막 그때 도산하고 막 그랬어요. 부도나고 그랬어요. 아 그때가 이제 4학년 1년 남았었는데 그때 길을 바꿨어요. 안 되겠다 이거 기왕 이렇게 된 거 원래 하고 싶은 거 좀 해보자. 근데 대학신문에 학교에 그 시사 만화 같은 거 제가 많이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좀 용돈벌이도 하고 있었는데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게 IMF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이제 남자들은 이제 우리나라 슬픈 일이 이제 군대도 갔다고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면은 20대 후반에 접어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 휴학도 한번 하고 이랬다 보니까 이미 28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기를 이제 가는데 그 너무 늦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딱 2년 지나면 이제 서른이잖아요.
그때 내면 쪽으로 그게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인생,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은 어떤 거다, 뭐 이런 해답을 한번 내려보잖아요. 그때 서른에 가까이 됐을 때 내린 대답이 뭐냐면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인생은. 인생이 원래 그런 것 같다. 그런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갈증들 있잖아요.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다른 친구들 같이 못할까? 한 거를 그 고민을 끝내게 되는 순간이 왔어요. 30대 되니까. 제가 바뀐 게 아니고, 원래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인정하는 거죠. 인정.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랑하게 돼요. 자기가 원래 그렇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체 얘기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짜놓고요. 이제 시나리오를 써요. 그 아이디어를 좀 대충 막 거칠게 이렇게 뭉치뭉치로 이렇게 만들어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막 이렇게 써요. 한화 쭉 시나리오를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콘티 연습장의 콘티를 이렇게 짜요. 그 콘티까지가 거의 내용의 완성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종이에 이제 사실은 전 A4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라인 그림까지는 이제 종이에 이제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렇게 스캔을 하면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효과, 먹 작업이나 뭐 효과를 좀 치밀하게 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갖고 이렇게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포토샵으로 완성을 해서 이제 한 페이지가 다 완성되는 거죠. 2000년 뭐 중반부터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늦었었는데 예. 재료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런데 막 먹이랑 이제 붓 잔뜩 꽂혀 있고 막 펜 이렇게 그런 게 잔뜩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작업을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내용이죠. 내용하고 내용이 이제 모인 거에 이제 종합이 뭐냐면 이제 뭘 말하고자 하는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제일 신경을 많이 써요.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가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집착은 별로 없어요. 그때 제가 제일 자연스럽게 제 손이 이제 말하는 거, 거기다 맡겨두는 편이거든요. 그림은. 그래서 가끔 보면은 같은 만화 안에서도 그림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손을 남기는 걸 좀 좋아해서 그게 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렸었지. 그리고 그전 시절에는 저렇게 그렸었지. 이런 게 남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서. 다만 말하고자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치밀하게 계속 생각하고 계속 더 추가하고 좀 그러는 편입니다. 그쪽에 집착이 많습니다. 예. 이런 결국은 단순 작업의 반복과 이제, 이런 것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노동 집약적 일인 건 사실이에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단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하면서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제 일을 하기도 하죠. 이런 단순 작업은 생각하기 좋아요, 이게. 본인만의 그림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당시에 나왔던, 제가 재밌게 보던 그림을 이제 흉내내기 시작하죠. 근데 그 만화를 흉내내는 것보다 제가 좋아했던 게 이제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당시에 뭐 이제 성룡 영화나 뭐 람보, 코만도 나오는 뭐 그런 영화들 그거 보고 막 흉내내서 그리던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화계에서 이제 어떤 뭐 누구누구 만화 작가의 그런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림이 되게 잘 그렸다 이런 얘기도 뭐 들어본 적은 없죠. 아, 이건 김수박 그림 만화인갑다. 되게 훌륭하거나 막 되게 디테일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 김수박 그림인 것 같다. 이런 얘기 들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삶도 그냥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뭘 추구를 하잖아요. 추구를 한다고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때그때 그때 만나는 일들을 그냥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게 결과가 이제 뭐 책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저 현재의 모습일 텐데 그게 이렇게 이 길을 가서 이렇게 된 것을 보니 나쁘지 않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미술을 따로 배운 적 있으세요? 중학교 똑똑하게 기억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막 이렇게 교실에서 막 끌적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어느 미술 선생님이 야 너는 좀 미술에 소질이 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오시라 오시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한번 데려온 적이 있는데 이 친구 미술학원 보냅시다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그렇게 추천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미술학원을 그때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딱한달 갔어요. 한 달. 한달한 달이 가서 예. 뭔가 미술을 어릴 때부터 배운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미술학원 상담을 하고 어머니하고 가서 이제 화방에 가서 미술학원에서 얘기하는 그 재료를 사러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나무 가방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팔레트. 우리가 초등학교 때 쓰던 팔레트하고 다른 거예요. 큼지막한 게 이런 게. 물감도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엄마도 충격 먹고 저도 충격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아그리빠 그리는 것도 배우고 한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학원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한달딱 하고 그냥 관뒀어요. 수채화까지 배우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네요. 예. 그때 배운 게뭐 아주 핵심적인 걸잘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저 시청에 시청에 네. 들어가세요. 아, 시청에 그 구내 식당 밥이 되게 맛있거든요. 예. 네. 가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좀 출근해서 일을 하려고. 집에서 식사 안 하세요? 메뉴가 다 매일 달라요. 예. 네. 월요일 다르고 화요일 다르고 일주일 동안 다르거든요. 너무 편한 거예요. 오늘 뭐 먹지? 뭐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 안 하게 해서 귀찮아가지고 그쪽에서 딱 정해줘서 이렇게 주는 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저희 아내 학교 가깝습니다. 아마 저기 저 도서관 학교 도서관인데 저기 계실 거예요. 아내분이. 안녕하세요. 예. 반찬 종류 엄청 많아요. 식사하세요. 자, 여기 2년 동안 먹었죠. 2년 이제 가까이 됐죠, 이제. 예. 많이 났어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부러 관리한다고 먹는 건 아닌데 그냥 좋아하는 게 제가 곰국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설렁탕, 뭐 순댓국. 평소에 막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먹는 것 같은데 그게 건강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혼자 상상해 봅니다. 장시간 작업을 하시는 사람은 네. 체력 관리는 평소에 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걸 별로 생각을 하고 산 적이 없어요. 그냥 막 일 많으면은 그냥 그걸 빨리 완성한다 막 그거에 기준 삼고 그냥 막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관리해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하나씩 고장 나는 것도 있고. 앞으로는 좀 달리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조깅. 네. 상주에서 상주 애프터 스콜레라고 이제 실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들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만화 수업을 참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그래? 베르나르 상상력 사전 그거랑 그게 제일 교육적이지. 지금 전부 다 많아요. 그 에세이도 있어 에세이. 에세이는 아직 어. 찾아보진 않았는데. 평소에 작가님 제일 많이 보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르다가 작년 수업한 지 1년 됐거든요. 알고 나서 봤다는 얘기잖아요. 베르나르 알기 전에도 한번 봤어요. 아. 그럼 그게 좀 유명한갑다. 근데 이 친구들에게 작가님 추천해주고 싶은 만화가 있다면 10대 일단 제 만화를 이제 추천을 하고 제 만화는 또 좀 어려운 구석도 있고 하니까 뭐 귀를 기울이면 이런 거 모르나? 들어봐요. 아. 그 이번에 그 감독 돌아가셨는데 그런 만화 추천하고 싶네요. 청소년들 나오는. 네. 감사합니다. 나무 와. 네. 나무 왔어? 아. 키를 잡아줘야겠다. 키를. 좀 하는 동안에 저도 많이 이제 그 전력 끓였죠. 그래서 실제 우리 어른들이 저도 아이가 어리니까 초등학생이고 뭐 유치원생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안에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깥에서 길을 가다 보면 고등학생들이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세계를 전혀 모른 채 살아왔다는 걸 이제 수업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업을 이제 일방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일방을 하다 보니까 아, 나도 꼰대가 막 돼가는 것 같다, 스스로. 그래서 같이 대화하는 토론식 프로그램을 뭐 나름대로 막 해보려고 하는데 그 듣다 보면 그때 막 배우는 거죠. 저도 같이. 반도체 공장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그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또 한두 명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혈병, 직업병 문제 이게 그 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이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소수의 희생을 대한민국이 관심을 좀 너무 적게 기울이는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저 고등학교 때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 괴롭히면 그거를
한반 전체가 개를 말리면 그 친구는 그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한둘이 말리니까 같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모두가 말려보자라는 손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 이치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저기에서 희생을 몇 사람만, 너무 적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기서는 꿈쩍도 안 하는구나. 그러면 아까 그 한반 전체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말리면 책임지라고 얘기하면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 용산 참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이야기 자유롭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 사회 분위기 공기가 굉장히 무겁다는 걸 막 좀 실감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학생 운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뭐 탄압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기보다는, 아, 이건 나 자유로운 세상을 살았는데 그전에 이게 뭐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동료 만화가들하고 같이 그 용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 집회 한번 가게 됐어요.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거기 유가족들한테 듣고 나서 그걸 만들게 됐고, 그걸 한번 만들고 나니까 자꾸 그때부터 이제 사회 현상들이 눈에 뒤늦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거 문제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철거 문제 때문에 거기를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취재를 하게 돼서 만들게 됐고, 그게 참 재밌었어요. 다 안 된다 그러죠. 삼성 못 이긴다. 여기에 자기 딸을 직업병을 잃은 아버지도 그 얘기를 계속 들었고요. 당신이 어떻게 삼성 이기려고 그래. 저도 취재를 해서 이거 만들겠다고 하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 못 이긴다. 너 그러다 잡혀간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곰곰이 집에서 고민을 했는데 논리적인 문제 접근보다 그 말에 나는 왜 부정을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하자.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가서 보자 라고 결심을 했었죠. 근데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직업병으로 사람이 죽는다라는 걸 알리기 시작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가족을 잃었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0명이 넘어요. 아버지는 황상기라는 분이고 딸은 황유미 씨라고 2000 고3 때 우리나라 여학교에 이제 고3 때 고3 10월에 취업을 해서 2년 만에 백혈병을 얻고 그 2년 동안 투병하다가 2년 후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좀 낫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 아버님도 그렇고 생업을 뒤로 밀고 미루고 이 투쟁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이제 막 그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죠. 다른 분야에 투쟁하시는 분들도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아버지는 앞을 보고 이제 운전하고 계시고 조수석에 앉은 어머니가 그걸 보고 오시고 유미야 왜 이러냐. 그때 숨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세워서 유미를 떠나보내고 속초까지 어떻게 왔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더래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오는 길에 뭐 가족들한테 연락도 하고 유미 떠났다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된다는 연락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왔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난대요. 책의 결말이 좀 덤덤하게 유미 씨 사진으로 끝이 나잖아요. 이런 결말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유미 마지막 결말은 그렇죠. 병을 얻기 전의 모습을 다루고 있잖아요. 만드는 과정에서 저 같은 사람도 계속 감정이입이 되어가지고
아니 만들다가 울고 그래요. 저도 남자인데 이 고통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만들면서 자꾸 이렇게 그날 저녁에 들어오면은 이제 감정 소모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들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몇 년을 이제 겪었는데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마무리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황성기 아버님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2007년부터 싸우셨으니까 이 책은 2012년에 나와서 5년 동안 싸우셨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덤덤하셨어요. 그 다음 이 책 나오고 나서 책을 한 100권 사서 택시 뒤에 싣고 다니셨다고요. 이제 일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오면 그 책 보이시죠? 서훈님한테. 그 제 딸 얘기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여기서 글 쓰는 작업도 하고 그림 아까 이제 그린 거 이제 스캔한 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 작업을 이제 그 노트북으로 좀 이렇게 해보려고 조용한 데 좀 찾았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오세요? 예, 거의 매일 서울편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따로 정하시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해놓고 점심 식사 후에 다른 일 없으면은 그 도서관에 와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굳이 출퇴근을 하는 이유? 글쎄요, 저희는 이제 직업이 자유 직업이니까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좀 게을러지고 좀 퍼지고 이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바깥에 이제 포멀한 공간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게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자기 관리에. 나하고 직접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중 제일 대표적인 두 개가 카페하고 공공도서관이죠. 네. 도서관에서 평균 작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거의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8시간, 10시간.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다 공부 마치고 일어설 때 저도 같이 일어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노트북 여기서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건 다 들고 다닙니다. 원고도 있고 노트북이고 이것은 타블렛이라는 마우스인데요. 마우스 대신으로 펜으로 작동을 하는 마우스입니다. 다이어리. 종이로 이렇게 콘티 짜고 그린 그림을 이제 스캔을 했거든요. 스캔한 파일 형태가 된 이제 원고를 컴퓨터로 된 노트북으로 포토샵으로 띄워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먹 효과나 그 위에 나머지 재반 이제 효과들을 좀 주려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메모를 많이 하세요? 아, 그 메모는 생활이죠. 뭐 이렇게 여기 메모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도 메모를 많이 하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 골똘히 생각해서 짜낸 그런 생각보다 계속 걸어 다니거나 딴 일을 하다가 갑자기 탁 그렇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굉장히 귀한 것들, 보석 같은 것들이 많아서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그럼 다른 일을 해요. 그쪽으로 자꾸 파고들면 그러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다.
세상에 할 일은 너무 많잖아요. 다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게 찾아오는 것 같은데. 대구에서 태어나서 28까지 산 것 같습니다. 예, 서울로 갔죠. 그 뭐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봤는데 만화를 포함한 이제 문화 사업, 문화 분야에 일을 한다는 사람이 지역에 있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옥탑방 하나 계약을 해버리고 그리고 짐은 제가 배낭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싸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안정을 찾지는 못했지만 저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정착을 하자. 그래서 경상북도에 정착을 했죠. 경상도에 대한 책을 냈던데 책의 제목? 네, 메이드인 경상도. 강한 아버지 밑에서 그냥 장남으로 자랐는데 남자는 강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 많이 받고 자랐죠. 어린 시절 10대 때까지는 그것 때문에 좀 고통을 겪었어요. 아, 나는 왜 안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30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대구가 좀 힘든 것 같다. 대구 경상도 힘든 것 같다. 그거에 가는 감정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좀 그 만화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겠다는 책이고요. 그걸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학자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은 할 수도 없거니와 또 만화가로서는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겪은 80년대를 그대로 담기로 했어요. 사람은 사람한테 그렇게 배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선거철 되면은 자꾸 경상도 사람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좀 역으로 좀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다, 저는 느끼죠. 같다고, 똑같다고. 근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다르게 많이 볼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진상을, 진실을 좀 경상도 사람으로서 좀 얘기하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경상도 사람들 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싶은 변호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요. 그 진짜를 얘기하는 것. 제가 지금 45살인데 40살까지 저의 아버지와 저의 성격은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40살이 참 재밌는 깨달음을 많이 주는데 40살 넘으니까 안 다르구나 라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생각을 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살아남고자 했죠. 살아남고자 했죠. 살아남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시절 얘기 중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건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싶은, 안 떠올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고요.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제가 되돌아보니까 아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접목이 돼서. 책 속에 등장하는 가표는 누구예요? 예, 저거든요. 제가 본명을 제가 밝힐 수는 없고, 제 본명이랑 비슷한 이름입니다, 이게. 그럼 그것도 가명인가요? 예, 그것도 좀 약간 왜 그 약간 비틀었어요, 이름을.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건 맞고요. 근데 실제가 진짜 완전 똑같지는 않고요. 좀 사람들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이야기를 좀 압축하거나 이렇게 이쪽에 있던 얘기를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한 그런 요소들도 꽤 있기 때문에.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실존 인물인가요? 예, 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 친구들이 보면은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조용하게 확신하는 거는 그 친구들이 다 서로 간에 결국은 좋아했고 아마 이걸 즐겁게 볼 거다, 즐겁게 받아들일 거다 이런 확신은 좀 있어요. 추억을 소환해서 얘기를 했다기보단 자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를 더 생각 안 하려고 이 작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아주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뭐 이런 표현, 턴다는 표현이 좀 맞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그 딜레마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덩치가 크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권력이 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일단 폭력이 없는 세상이 온다면 거기에 산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책임진 대가죠. 지금 아재들한테 우리 그거 해봅시다 라고 지금 제안 드리는 책이에요. 창작자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걸음장치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결과물. 생활 속에서 관념에서 떠도는 것들이 저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 안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세월호도 진상규명이 다 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듯이 각 개개인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여러 도구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화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